자, 그러면 오늘 금요일 13일의 금요일 전승기 연구원님 한번 만나 뵙도록 할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어서 반갑습니다. 오세요. 자, 오늘 금요일이죠. 우리 전승기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전승기 연구원님 참 요즘 인기가 많아졌어요. 우리 댓글장에서도 보면 일단은 뭐 소맥 승지로 통하는 건 알고 계시죠? 아, 저는 사실 제가 나온 방송하고 댓글 안 보는데 네. 회사분들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사실 근데 그렇게 소맥을 뭐 즐겨 하시는 분도 아니고 아니 성은 안 좋아하신다. 성은 안 좋아하신다고. 퓨어한 거 좋아하시는 퓨어. 분인데. 자, 하여튼 우리 삼성 선물의 전승기 연구원이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특히 이 시간이 중요한 게 시청자분들이 다른 뭐 주식 관련된 이야기는 뭐 국내에서도 인터넷 찾아서 얼마든지 또 볼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네. 해외 뭐 선물 뭐 이런 건 사실은 어렵잖아요. 뭐 구리 가격 이런 거는 그래서 우리 전승지 연구원께서 잘 좀 짚어주시면서 네. 큰 그림을 좀 잘 그려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런 말 좀 하지 마시겠죠. 큰 움직임들을 잘 쓴대. 아시겠어요? 옛날 누구였죠? 구도세 이제 구도 구도실리죠. 예, 예. 네. 요즘엔 안 나오대. 아, 네? 뭐 한번 사건 한번 터진 것 같더라고요. 네. 자, 오늘 전승기 연구원님, 그러면 일단 주간 시장 동향 같은 것들 한번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앞으로 연말까지 또는 내년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 전까지 네. 예, 시장은. 일단은 새로운 장의 시작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좀 그려보는 장들이 계속 연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번 주 장을 보면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백신 뉴스가 나오던 날의 시장 반응은 네. 너무나 짜맞춘 것처럼 사실 네. 시장이 안 그런데 네. 너무나 짜맞춘 것처럼 움직이더라고요. 네. 일단은 뭐 경기 순환주 상승, 뭐 언택트 하락 네. 미국 국채 금리 상승, 달러 강세, 외환 시장에서는 그동안 눌려 있던 신흥통화 강세, 네. 그리고 코로나19로 소외받던 위안화와 원화의 약세, 원자재 시장에서는 금값의 하락, 그다음에 다른 원자재 가격의 상승. 네. 시장이 안 그런데 너무 막 짜맞춘 것처럼 움직이더라고요. 네. 어쨌든 뭐 시장이 보편화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현실적인 문제를 다시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이제 되돌림을 하고 있는 양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간과 주간 동향을 보시면요. 이제 다시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심해요, 지금. 예, 네? 미국에서는 락다운 뭐 오하이오 이런 데 시카고에서도 뭐 긴급 대피 그러니까요. 예, 권고를 했고 의료 시스템이 붕괴된다라는 얘기도 막 나오더라고요. 예. 또 어제 뭐 이시비나 파월 의장도 백신 뉴스가 좋은 뉴스긴 하지만 좋게만 볼 수 없다 이런 네. 발언들을 했고요. 그래서 시장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어제 주식은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금값은 올랐고 유가는 하락을 했고 구리값은 이제 올랐습니다. 주간으로 보시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흐름들이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일단 다우지수는 상승, 나스닥은 하락, 국채금리 상승, 달러 강세, 금값 하락, 유가 상승. 구리값이 하락을 했는데 구리값은 또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그 공급에 차질이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뭐 칠레나 이런데 광산에 들어가서 채굴을 해야 되는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공급 차질이 있는데 코로나19가 해소가 되면 공급 차질이 해소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공급이 네. 많이 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네. 섹터별로 보시면 야, 근데 해석이 너무 웃긴다. 예를 들면 코로나19 때문에 공급이 부족하다.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이제 그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가격이 떨어지면 코로나19가 끝나면 공급이 늘어날 거니까 가격이 떨어진다. 일단 이번 주 시장은 짜맞추기인 것 같아요. 제 느낌은 지금의 뭐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기보다는 가능할 수 있는 스토리들 한번 시장에 대해 맞춰보는 그런 네.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섹터별로 보시면은 일단 어제 이제 유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에너지주가 하락을 했고 뭐 전반적으로 다 모든 섹터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주간으로 보면은 아까 백신 그 뉴스가 그대로 또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에너지주 상승, 그다음에 이제 금리가 오르면서 금융주가 상승을 했고요. 뭐 산업재, 필수 소비재 상승을 한 반면에 IT, 통신 서비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식 개별 주식을 보시면은 이제 일간 기준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했는데 네. 화이자가 이제 다시 하락을 했고요. 또 이번 주에 많이 올랐던 주식들 뭐 GE 같은 보잉 이제 이런 주식들의 하락세가 좀 두드러졌던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주간으로 보시면 이제 그 IT 기업들, 빅테크 많이 기업들 빠졌네. 주간으로 일주일에 페이스북이 6%나 빠졌어요. 예. 빠졌고요. 반면에 보잉 같은 경우 12%가 올랐어요. 예. 그날의 상황은 진짜 좀 모든 황당하더라고요. 그날 봤던 시장 상황들은 어쨌든 뭐 항공주, 뭐 미국, 뭐 유럽 다 할 것 없이 다 같이 이제 오르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네. 나타냈습니다. 화이자는 주간으로 따져봐도 별로 안 올랐네요. 3%밖에 안 오른 거야. 그날 뭐 엄청 네. 오르는 것 같더니. 아. 그 CEO가 뭐 매도하셨다는 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뭐야 그거. 그날 당일 뭐 62억 원치 팔았다면서요. 에이.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자기도 팔면서 확신이 없었나? 뭐 그렇게 얘기했잖아. 무슨 이 과학사에 뭐 경천동지할 뭐 뭐라 그랬더라. 뭐 하여튼 되게 좋게 얘기했네. 자기는 조사해야 돼 그거. 조사할까요 제가? 네? 조사 좀 해볼까요? 자 그리고 외환시장 동향도 한번 보겠습니다. 외환시장 동향을 보시면 일단은 달러 금리 미국 금리가 오르면서 달러 지수는 상승을 했고요. 네. 전통적인 안전 통화인 예나와 스위스 프랑이 어쨌든 그 백신 기대 때문에 약세가 좀 두드러졌습니다. 신흥 통화들은 많이 올랐었는데 주후반에 다시 좀 되돌림이 있었고요. 대만 달러 원화 위안화 같은 경우는 일단은 처음에는 이제 백신 뉴스를 안 좋게 받아들이다가 일단 움직임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TRY가 터키 리라화거든요. 네. 일단 최근에 뉴스 보시면 에르도안이 정신을 차리면서 아이비들이 아이비들이 네. 이제 그 터키 리라화 매수 리포트들을 내기도 했습니다. 정신 차렸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동안에 사실은 이렇게 뭐 환율이 오르고 물가 압력이 있으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네. 다른 나라가 막 다 금리 내리니까 되게 셈이 났나 봐요. 그래서 네. 자기도 금리 내리다가 터키가? 예. 네. 그러면서 환율이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중앙은행 총재 경질하고 재무장관 사임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에르도안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 쓴약도 받겠다. 먹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400bp 이상 지금 기준금리가 10.25%인데 이제 인상을 할 수도 있다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400bp 4%? 네 4%. 예. 그렇게 내린대요? 올린다. 아 올린대요? 네 환율이 막 올라가니까 환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예.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났습니다. 네. 원자재 시장을 보시면은 이제 유가는 계속 변동성이 큰 것 같아요. 원유 시장은. 10% 이상씩 상승을 했고요. 아니 근데 그 터키 리라를 만약에 금리를 이렇게 막 올린다고 하면요. 제가 터키 국채 투자하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터키 국채 투자하면 금리도 올라갈 거고 환율도 터키 환율이 더 세지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아, 정프로 보소. 아니 터키 국채를 했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까지는 거 아니야. 좋습니까? 아니 잠깐만.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10% 지금 현재 10%인데 금리를 15%로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 시중금리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국채 돈이 어떻게 돼? 까지는 거 아니야? 아니, 가만히 계셔 보세요. 제가 이제 국채를 1,000만 원치 샀어요. 네. 그럼 이제 이자를 15%씩 저한테 줄 거 아니에요? 아니지. 10%로 샀다며. 처음에 살 때. 쿠폰을 받으신. 아 처음에 살 땐 10%였는데. 아니 자기가 산 이자가 변신합니까? 아 이자 그대로 가는 거지. 자, 잠깐 헷갈렸습니다. 가격이 빠지잖아, 그러면. 네, 가격이 빠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 여러분 참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거든요. 네, 네. 그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하락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막 가끔가다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다 된 줄 알았다가도 막 다시 시작. 자 주간 네, 원자재 시장 동향 얼른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금은 다 하락을 했고요. 지난주에 이제 금은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셨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분이 있으셨거든요. 네. 뒷부분에 그 내용을 네, 좀 준비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구리값은 일단은 하락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논리로 일단 하락을 했고 근데 뭐 구리 제외하고는 금은 제외하고는 원자재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네. 네. 일단은 이제 이번 주 시장을 보고 제가 느낀 점에 대해서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연간 전망들 많이 나오거든요. 네. 뭐 낮 뜨거울 정도로 장밋빛인 전망들도 있고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그 차트를 보시면 글로벌 교역량을 보시면 네. 그러니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그러니까 당선이 된 16년 11월부터 취임하기 전까지 달러 지수가 막 급등을 했었거든요. 네. 올랐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공약들 뭐 감세해주고 그다음에 뭐 그 해외 유보 이익들을 환류시키고 미중 긴장감을 높이고 이런 네. 뉴스들이 결국 달러 강세로 몰고 갈 거다라는 기대 네. 때문에 달러 지수가 올랐다가 달러 지수가 취임하고 나서 18년 그러니까 1월 20일부터 18년 2월까지 15% 하락을 했어요. 네. 그 이유가 글로벌 교역이 이제 좋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성장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전체 글로벌리 성장률이 높을 때에는 달러 지수는 하락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그때 보시면 물량도 증가를 했었는데 워낙 14, 15, 16, 뭐 신흥국, 중국 다 안 좋아가지고 원자재 가격이 폭락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YOY로 하니까 가격까지 급등을 하면서 글로벌 교역이 좋아졌던 17년도 상황이고요. 예. 내년도도 어쨌든 이제 이런 그림들이 그려질 수 있다. 왜냐하면 기저만으로도 그러니까 지금 뭐 생산 못하고 있는 것들 있고 재고 못 쌓고 있는 것들 있고 가격도 어쨌든 뭐 상승작용하면서 좀 올라갈 여지가 있다는 거. 뭐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이제 교역량이 많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위험 선호가 자극될 가능성은 있는데 사실 이번 주 시장 보면 사실 올해는 정책자들이 한없이 너그러웠거든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환경이 뭐. 네, 한없이 너그러웠고 뭐 자유시장 경제를 옹호하는 공화당마저도 이제 100년 만에 도래한 팬데믹에 돈을 퍼주자라는 데 네. 합의를 해준 거고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지난주 실업률이 미국 실업률이 7% 밑으로 내려가니까 맥코널 원내대표가 나와가지고. 아, 좀 부양책 이렇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한 발짝 빼기도 했고요. 네. 최근에 나오는 많은 얘기들이 이제 좀비 기업, 한계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연병을 해줬는데 계속 가지고 갈 거냐, 네.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블루웨이브가 됐다면 일단은 다 안고 그냥 갔을 것 같거든요. 이제 의회가 좀 나눠진 이 상황에서는 계속 서로 이견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사실 그래서 이왕 시작을 했으면 다 안고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내년은 이렇게 뭔가 정상화와 정책이 대결하는 국면이 되면서 이렇게 아주 올해처럼 시장이 일방향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금리 시장에서 우리는 이제 그 점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뭔가 네. 정상화되고 뭐 그 백신 나올 것 같으면 금리가 분명 오를 건데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좋게 해석을 해야 될지 좋은 네. 게 좋은 건지 좋은 게 아닌 건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야 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내년은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음은 이제 금과 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값과 은값인데요. 보시다시피 은값이 변동성이 훨씬 크네요. 예, 크거든요. 은은 금은 거의 뭐 사치제나 또는 뭐 외환보유액이 그 중앙은행들이 자산 가치를 저장하기 위한 도구들 부의 저장 수단 그렇게 쓰이고 있는데 은 같은 경우는 50%가 산업재더라고요. 네. 제가 지난주에 금하고 은이 거의 방향성이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때로는 아닌 경우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금 올라갈 때 은 떨어지기도 하죠. 예, 그러니까 실물 경제가 그러니까 실물 경제가 많이 좋을 때, 그러니까 산업재 수요가 많이 필요할 때는 은은 오르는데 금은 예. 안 오를 수도 아하. 있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금은 비율도 이제 대표 김 프로님이 지난주에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게 주황색 선이 네. 2000년대 이후의 금은 비율의 평균치거든요. 한 66 정도. 아, 평균이에요. 예. 두 번째 차트의 그 직선. 예, 예, 예. 그게 평균 비율이라는 평균 거죠. 평균 비율쯤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한참 실물 경기가 좋았던 신흥국, 중국 할 것 없이 좋았던 네. 그 2000년대 중반 같은 경우는 이제 금 나누기 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선 밑으로 내려가면 은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보시면 그렇군요. 돼요. 이럴 때는 이제 은의 가치가 오히려 높아졌었고 막 갑자기 위기가 올 때 금융위기 때 같은 경우는 금값이 높아졌다가 다시 금융위기 끝나고 실물이 좀 살아나는 단계에서는 은값이 올라왔다가 근데 18, 19년도 이후는 이제 금이 이제 계속 좋았거든요. 근데 이후로 생각해 보면 부분에 말씀드릴 건데 이제 그 중앙은행들이 네. 미국하고 사이 안 좋은
들어온 중앙은행들이 뭐 러시아나 중국 같은 나라들이 미국제 팔고 금 샀구나. 네, 국산의 수요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수요에다가 미중 무역 긴장 때문에 실물이 잘 안 돌아가고 교역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진짜로 실물이 좋아지는 그림이라면 이게 또 다시 좀 금은 비율이. 근데 금은 비율이 그 마지막 보면 폭등을 했다가 급락을 해버렸네요, 그죠? 예. 이거 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팬데믹이라는 이 상황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부양책을 그리고 엄청난 공포감을 주면서 금값을 올려놨다가 일단 이제 부양책 나오면서 이제 우리의 공포 심리도 누그러들고 이제 이만큼 더 나올 수 있을까? 부양책이 이제 그런 것들 반영하면서 떨어지고. 너무 많이 올랐던 상대적으로 올랐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요 밑으로 쭉 빠지면 한번 은을 사볼까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있겠네. 정프로도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죠? 은은 안 삽니다 저는. 네? 저는 삼은 금이에요. 왜? 은은 아 저랑 좀 안 맞는 금속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도 이렇게 좀 이렇게 껴보면 뭔가 이렇게 좀 간지럽고 하여튼 좀 싼 게 잘 안 맞나 봐요 제가.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니 근데 이제 그 미국에서도 보면 이 래퍼들이나 금 좋아하잖아요 거기. 아 그렇죠. 이렇게 특히 예수님 얼굴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하고 이만한 목걸이로 해가지고 막 칠링칠링 하고 그런데 그걸 이제 돈이 없는 그 동네 이제 애들이 있어요. 동네 래퍼들. 아 그러니까 이제 아 금을 사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없고. 은을. 응? 은을 동물에 깨끗하게 닦으면은 화이트 골드라고 이게. 그리고 이제 맥기 있어 맥기. 맥기가 뭐예요? 맥기 몰라요? 도금한 거? 금맥기? 표현들 보면 가끔 참 할아버지 같은 표현을 하시. 아니 맥기가 언제적 말이에요? 옛날 우리 할머니 반수봉 그냥 반바지를 반수봉이라고 했거든요. 그런 얘기랑 이게 뭐가 다릅니까 맥기랑? 가끔 보면 너무 좀 이렇게 세대가 저랑 비슷하신 것 같다가도 한 번씩 이렇게 좀 점프업 하실 때가 있어요. 아니 내가 이제 진짜 미국에 있을 때 그 장사를 좀 했거든 그러면 실버. 아 걔네들은 뭐 금맥기라고 말하더니까. 아니 이제 실제로 물어본다니까. 실버 오 화이트 골드. 그래서 맥기 딱 그러지. 맥기. 맥기 영어예요. 맥기 영어예요? 일본 말이잖아요. 뭐 그런 것 같은데 알아들어 근데 자 이제 러시아 금 보유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금 얘기. 제가 이제 금에 대한 전망을 하려는 건 아니고요. 네. 지금의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지표들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일단 이제 아까 이제 좀 미국하고 사이 안 좋은 나라들, 제재받는 나라들이 금을 이제 외환 보유액 대신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러시아가 일단은 이제 절대 금액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외환 보유국의 금의 비중을 거의 4분의 1 정도까지 끌어올리면서 금의 수요를 자극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근데 그 금 보유고가 가격도 포함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금값이 오르면 그냥 올라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앙은행들의 금 순매수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가격 상관없이 톤으로 계산한 건데 보시면 어쨌든 이제 외환 보유액이 다 계속 늘 때는 금을 그냥 똑같이 뭐 다른 이제 그 달러 외환들 사는 것처럼 금을 사야 되는데 올해 3분기에 거의 10년 만에 처음인가 중앙은행들이 금을 매각을 했어요. 왜 매각을 했는지 찾아보니까 일단은 좀 어려운 나라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나라들이 돈이 필요해서 금을 매각한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너무 비싸서 그런 매각을 한 그런 흐름들이 있다. 가격이 좋으니까 그래서 팔았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측면들이 있었고요.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금이 이제 오를 수 있는 그런 기본적으로 유동성이 다 같이 많을 때는 다른 자산 오를 때 금도 같이 오르고요. 아까 엄청난 공포, 그다음에 달러 약세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실질금리 얘기를 많이 하세요. 실질금리가 지금 마이너스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금값은 계속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18년도 11년 8월이 금의 고점이었거든요. 근데 실질 금리의 저점은 12년 10월이었거든요. 그래서 담보할 순 없다.
일단은 내년도는 이제 백신 나오고 뭔가 좋아지는 분위기면 금리 막 그렇게 각광은 받을 수 없고, 그러니까 향후에 이 정책을 막 했는데 정책이 실패했다. 그래서 이 경기 개선 사이클이 유효하지 않을 것 같다. 뭔가 이제 그럼 돈을 더 풀어야 되겠다. 그런 분위기가 나왔을 때 또 다시 금이 이제 랠리를 펼칠 수 그러네요.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백신이 나오고 진짜 내년도에 뭔가 가시화되면 예, 그렇게 좋게 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들고요. 하여튼 금리 오르면 금값은 제약이네요. 예, 맞습니다. 예. M1 그 증가율을 보시면은 통화량 증가율을 보시면 올해 지금 어차피 전년 대비로는 막 계속 40%대 언저리 있거든요. 전년 대비로 하면 계속 그럴 건데 내년도 되면 이게 꼬꾸라질 거거든요. 예. 이미 뭐 깔려 있는 돈들이 많긴 하지만 네. 예. 내년도 되면은 이 M1 증가율이 급격히 하락할 수 있고 이게 증가율입니다. 그래서 하락한다는 예. 거예요. 예, 예 맞습니다. M1 자체가 줄어든다는 게 아니라 예. 증가율. 예, 이미 뭐 깔려 있는 돈은 많고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지금 상황은 이렇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 가격이 그러면 그 통화량의 증가가 꺾이면 금 가격은 떨어집니까?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릴 때는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금값이 올라가는 거고 네. 돈이 덜 풀리면 네. 금 가격이 떨어지고 그렇죠. 맞죠? 네. 맞습니다. 통상 그렇다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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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으로는 안 그럴 때도 있지만 네. 그죠? 네. 전망이라기보다는 지금의 상황들에 네. 대한 얘기를 야, 오늘 공부 많이 하는데요. 네. 보니까 마지막은 제가 네. 제 회사 유튜브에서 어저께 했는데 반응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반응 안 좋은 걸 왜 여기서 해요? 반응 안 좋은 거 아니, 지금 몇 명이에요 구독자? 저 사실 안 보고 있어요. 제 거 나온 것도 사실 아 그래요? 확인하면 마음이 아플까 봐. 네. 만 명이 아직 안 됐다고. 소맥을 드신 다음에 보세요. 아니 반응 안 좋은데 왜 여기서 해? 아 그냥 하고 싶은 얘기라서 네. 차타 없이. 그러니까 하세요. 그 외환 시장을 보면 항상 네. 생각했던 그 이상이거든요. 무엇을 네. 생각해도 아, 왜 그럴까 계속 뭐 생각해 보면 네. 그러니까 외환 시장은 결국 실물하고 금융의 포지션이 엮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지금 막 환율이 빠지니까 네. 사실 올해 작년까지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달러 강세 갈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약세였긴 했지만 불안하니까 달러 사도 괜찮을 것 같고 미국 주식 좋으니까 사자 했는데 막 환율이 급락하니까 이걸 어째 막 고민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고민을 다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향성이 한 번 바뀔 때 펀더멘털로 바뀐 다음에 포지션이 다 엮여서 바뀌면서 예를 들면 환해지 비율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 주식을 그 환해지를 안 하고 사면 달러가 막 더 오르거든요. 그렇죠. 그 플로우 상으로 오는데 환해지를 하고 사면 환율은 영향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이 지금 우리 주식을 살 때 14년 이후로 많이 샀는데 예. 대부분 환해지를 꽤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아, 달러 강세 추세였기 때문에 네. 달러 강세 추세였기 때문에 원화에서는 재미를 못 볼 것 같은데 한국 주식은 사고 싶고 그러니까 환해지를 한 거예요. 환해지를 네. 하는 그 방향성은 그러니까 매수 예. 방향이에요. 예. 근데 이게 한국 주식은 계속 갖고 싶은데 뭔가 방향성이 바뀐 것 같아 그러면서 이 매수 포지션을 꺾는 거예요. 네, 환해치 풀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달러 매도로 나타나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 근데 이게 금융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실물 분야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기업들이 선물하는 그럼 워낙 쌍끌이 강세네. 이게 사실 워낙뿐만 아니라 모든 통화에 그러네요. 다 가능한 얘기거든요. 네. 기업 선물안을 보시면 기업들이 17년도 이후에 계속 선물안 순 매수를 누적해 왔어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100% 환해지를 한다 그러면 우리처럼 네. 무역 흑자국은 그냥 선물안 순 매도가 더 많아야 일반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수입 업체들은 오히려 해지를 많이 하고 달러 매수를 네. 많이 하고 수출 업체들은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상승에만 대비를 해놓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환율 방향성이 그러니까 원화의 약세만 보험을 들어놓은 상황이었는데 예, 예. 오 의외로 강해버리니까 예. 그러니까 야, 보험 빨리 풀어야 되겠네 이런 예. 뭐 조금 움직일 때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는데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는 흐름에서는 네. 이 포지션들도 같이 바뀌면서 예. 우리가 생각했던 그 상상 이상의 그렇군요. 흐름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예. 지금은 조금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국면인 것 같다라는 왜 생각. 유튜브에서 인기가 없었을지 감이 좀 오셨어요? 그래서 쉽게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자, 그러면 노력 한 번만 더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아까 어디부터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잠깐 멘붕이 오셨냐면 화냈지 조금 전에 아, 뭐 단어 하나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해도 뭔가 좀 쉽지 않았었어요. 일단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주식을 사고 싶어서 들어오려고 하는데 원화가 앞으로 떨어질지도 모르니 요즘 불안하다. 그래서 안 떨어지게 환해지를 했다는 거죠. 달러 샀다는 얘기잖아요. 예, 맞아요. 환해지를 하는 방법은 선물한 매수, 뭐 여기 NDF 매수. 여기서부터 이제 꼬이는 여기서부터 거지. 꼬이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 해가지고 달러 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환해지를 했다는 거는 달러를 사면서 들어온 건데. 그러니까 그 한국 주식을 사려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일단 주식을 사는 플로우에서는 그렇죠. 달러를 팔고 원화를 샀는데 이 다른 포지션에서 달러를 산 거예요. 그러면 달러를 팔고 달러를 샀으니 환 포지션 없어진 그렇죠. 거. 그렇죠. 예. 힘든가요? 자, 그래서 하여튼 아니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저는 형님 저 정프로입니다. 제 저를 위해서 방송합니까? 저 이해를 위해서 방송하는 거 아니야? 나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 그 생각이 맞을지도 몰라요. 자, 근데 자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주식을 살려면 달러 가진 사람이 들어와서 원화로 바꾼 다음에 그 원화로 사는 그렇죠. 건데 원화로 샀을 때 나중에 이게 원화가 하락해버리면 나중에 빠져나갈 때 이건 좀 손해볼 것 같으니 그때 그러면 나중에 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달러를 이제 미리 사놓는다 뭐 이런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원화가 떨어질 때 그 위험성을 좀 줄여놓는 그걸 이제 하시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제 한국 주식은 계속 가지고 가고 싶은데 네. 그 환 시장의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원화가 막 강세로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미리 사놨던 달러를 다시 파는 거예요. 아 팔아버리는구나. 에이, 에이. 그럼 달러를 팔아버리면 원화가 또 필요한 상황입니까? 예, 그러니까 원화 강세,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 달러가 더 풀리니까 달러는 더 밑으로 가고, 에이. 원화가 더 위로 가고. 강세, 환율 그렇죠? 하락. 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 그러니까 외환 시장은 뭐 금융 플로우도 있고 실물 플로우도 있고 이게 다 엮여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펀더멘털 장으로 한번 갔다가. 이 포지션 전환장으로 한번 갔다가 이게 이제 항상 그런 건 아니고 큰 장이 올 때, 큰 장이 올 때, 예. 큰 장이 올 때. 그러니까 방향성이 아. 이럴 때죠 지금 같은 때. 네. 지금은 좀 네.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 거죠. 급격하게 뭐 해치 비율을 그러니까 조금 낮춘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환율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자 그리고 여기에 NDF 포지션과 환율이 그게 이제 지금 말씀주신 거고 기업 선물하는 실물 플로우에서 우리 기업들이 사실 무역 흑자 국이면 그러니까 달러가 많이 들어오는 나라면 네. 선물한 순 매도를 해야 사실 일반적이거든요. 모두 다 100% 환해지를 했다라고 생각하면 네. 근데 수출업체들은 해지를 별로 안 하고 수입업체들만 주로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환율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이렇게 포지션을 쌓아왔거든요. 근데 이게 방향성이 바뀔 거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면 수입업체들은 환해지를 덜하고 수출업체들은 많이 하면서 이 포지션이 좀 꺾여서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달러 매도가 되는 거네요. 예. 이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고요. 언제 한번 우리 환율 특집 한번 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죠 뭐. 예, 환율 특집으로 요건 한번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시간입니다. 환율 이게 뭐. 환율 좀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아니 이해할 필요 없나요? 이해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정도로 그래서 지금 현재 환율이 근데 실제로 저도 이제 주식, 채권, 부동산, 환율 이런 게 이제 금융시장이나 뭐 이런 경제 자산이잖아요. 네. 환율이 제일 어렵더라고.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제일 못 맞춰. 아, 환율이. 네. 아. 그래서 그 환 트레이더의 그 직업의 수명이 제일 짧아요. 실제로. 아 스트레스가 큽니까? 채권 매니저 제일 오래 가고 그 다음에 주식이고 그 다음에 환율이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자, 하여튼 조만간 저희가 환 관련된 이야기 한번 여러분께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보셔도 됩니다. 삼성 선물 유튜브. 아 진짜 저 삼성 선물의 전승지 연구위원이 하는 유튜브 좀 많이 좀 봐주세요. 솔직히 이렇게 이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이제 뭐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사실 좀 건성건성 얘기할 때도 있는데 네. 전승지 위원 거는 진짜 마음에서부터 저 밑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생각으로 꼭 승지 누나 꼭 좀 봐주세요. 그 뭘로 검색하면 됩니까? 삼성 선물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전승... 아 삼성 선물이에요? 아까 어떤 분이 승지 누나라고 썼는데 그거 아니에요? 아, 그 이름이 전승지의 오늘한 율이 있는데. 아, 그래요? 아, 저 깜짝 놀랐네. 아, 넌 오해했네. 아, 그런 거 없습니다. 아, 그래요. 자, 전승지의 오늘 환율 한번 네. 제가 틈틈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삼성 선물의 전승지 연구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